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5월 3일 금요일. 자,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아, 오늘의 주식시장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아, 바이오주 분석 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드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에드님하고 우리 환수님하고 집중 레슨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금이고 연휴의 시작인데 그죠? 또 방송 참여해 주셨으니까 궁금해 하시는 것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수님 전학계나 셀트리온 걱정이 다 하셨고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빨리 한 팀이 되자는데 아직도 간을 보고 계십니다. 농담이고요. 자, 결정은 빨리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사설이 좀 길었고요. 먼저 오늘 우리나라 시장 판단하자면 분석 한번 해보자면요.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죠? 물론 저항권에 있고 충분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권력이다 생각은 듭니다만 외국인은 1500억을 매수를 하는 반면에 기관은 4000억을 매도를 했거든요. 오늘 아까 우리 장중에는 선물이 해외 선물이 플러스권이었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도 다우 선물이 0.29% 상승 중이고 나스닥도 0.61% 상승입니다. 장중에도 여기 폭보다는 좀 작았습니다만 이 상승 중이었거든요. 자, 그럼 지금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 0.12% 상승 아닙니까? 닥터K는 기조를 현재 밑으로 확 처지기보다는 외국인 형들이 팔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기조를 계속 말씀드리기 때문에 쉽사리 던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물론 많이 갔던 것 좀 토해내기도 하고 뭐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는 종목도 있고 추가 상승한 종목도 있습니다만 자 일단은 위로 강하게 한번 뚫어버리면 그죠? 추가 상승 충분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 전략 쓰고 있는데요. 기관이 왜 이렇게 동조를 안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나와야 위로 강한 상승세 넣고 위로 좀 쭉쭉 뻗어갈 텐데 조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냥 무조건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인이 선물 현물을 사주는 반면에 선물을 완전 최대 규모로 오늘 매도를 때렸습니다. 12,366계약. 와, 그에 비하면 비교적 양호한 편인 겁니다. 그리고 장막판 확 밀어버리고 0.74% 코스피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9 상승했습니다. 아주 기형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나 여기 코스피 241과 20일의 저항권에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아직까지 매도를 안 하는 상황이라서 일단 홀딩하겠다. 코스닥은 조금이라도 저항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후로 돌파해낸다면 강한 또 상승세 충분히 시현 가능하니까 조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홀딩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한번 체크 먼저 간단하게 하고 셀트리온 삼행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하이닉스는 뭐 고점 전고점 부위에서 지금 조금 눈치 보기 앤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기관 외국인에 꾸준히 관심이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삼성전자가 지금 별로 좋을 수가 없거든요. 폴드블폰 이슈라든지 소송 걸려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좀 주춤할 때 반대 급부로 SK하이닉스로 올 수 있다. 매수세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SK하이닉스 별 무리 없습니다. 전고점 돌파한다면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홀딩입니다. 삼성 SDI 뭐 잘 가고 있습니다. 홀딩. 그죠? 자, 5일선 깨기 전까지는 별로 던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냥 쭉쭉 들어갑니다. 외국인 그냥 싹쓸이 들어오고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유한양행. 참 지지부진하긴 한데요. 그래도 뭐 지킬선 적당히 지키고 한번 그냥 퉁 하고 쏘아준 다음에 위로 27만 원까지 한번 갈수 있거든요. 자, 충분히 갈수 있다 생각하고, 자, 25만 3천 원 위로 강하게 못 간다면 조금 축소할 겁니다. 그리고 교체할 겁니다. 이게, 잘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손실도 별로 없습니다만, 그죠? 거의 뭐 보합권으로 알고 있는데, 영양가가 없습니다. 역시나 무겁네요. 그죠? 자, 그러나 외국인 관심 지속적으로 있는 종목이에요. 오, 정말 반가 반가. 자, 이제 셀트리온. 자, 패스. 좀 이따 몰아서 합니다. 자, 일진다이아. 여기 그죠? 매수 위에 강하게 갔다가 이번에는 욕심을 좀 부리거든요. 지금 제가 좀 있으면 밑에 이제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한 단계 더 치고 가면 끝내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승부를 거는데 그게 좀 실패를 하고 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끊고 적당히 절반씩 끊어가면서 가는데. 자, 그래서 조금 한 며칠 쉬었습니다만, 일단, 플러스권을 전환했고, 위로 한번더 치고 간다면, 충분히 갈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승부 걸고 있고, 외국인 던졌습니다만, 기관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거인님도 반갑고요. 그래서, 수소차 승부 걸 만한 권역이니까 더 들어갑니다. 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와이솔. 자, 끝내주기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오늘 조정이 전에 상승폭이 한 절반 정도는 안 됩니다만, 그래도 좀큰 음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일단 더 홀딩합니다. 거인님은 여기 꼭대기 들어갔는데,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 우린 여기 들어갔어, 여기. 17,300원에 들어갔는데, 2,000원에 더 주고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혹시나, 자, 우리 유료방 회원이신데, 혹시나 다음에 조금 리딩 내용을 늦게 봤다 그러면 한번 체크하고 사십시오. 저는 늦게 봤는데 지금 사도 될까요? No! 그럽니다, 여기서. 그죠? 지금 따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매수는, 고객님이랬는데? 나하고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더 조심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너무 높은 데 따라가시면 안 돼. 이거 좀 공부하는 방송이기도 하니까 일부러 창피 주려고 하는 거 아니죠? 무슨 마음인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남자분 같은 혼도 막 내고 하는데 여자분이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마음이 여리신 분이군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라 할건 뭐라 해야 돼요. 꼭대기 따라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강한 상승했기 때문에 5G고 하기 때문에 좀더 들고 가긴 들어갈 겁니다. 자, 근데 외국계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위닉스가 그래요. 이거 끝내주기 잡아가지고 그죠? 8% 이상 가다가 다 토해냈어요. 와, 진짜 해도 너무한 것 같아. 그죠? 근데 반등 넣을 수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 들어갔습니다. 추가 매수 들어갔고 5G 공기청정 이런 부위에는 부분에는 충분히 테마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위닉스 뭔가면 영업이익이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1년치 매출을 그냥 한 분기에 다 올렸다. 그리고 미국에도 이제 공기청정기 이쪽으로 판매 예상 충분히 더 확대 예상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주가 형성될 가능성 높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밑으로 대박 깨는 건뭐 무슨 행태인지 제가 이해가 잘안 돼요, 사실은. 자, 어쨌든 시장도 막 흔들리고 하니까 같이 좀 매도세가 막 나오니까 같이 막 흔들려서 투매도 좀 놓은 것 같아요. 일단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매수 조금 더 들어갔는데 오늘 자체 모습으로는 별로 좋진 않습니다.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나왔네요, 매도. 초보라서 잘 모르시면 제가 더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 퍼스피 이거 끝내주고 잡았거든요. 좀 완전 최저점에 잡았어요, 단기. 그리고 쭉쭉 올라가니까 계속 홀딩입니다. 자, 여기서 20일 저항권에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화요일 날 위로 강하게 돌파해서 여기 23만 원권 정도까지 반등 넣은다면 그냥 적당히 물량 축소할 겁니다. 이거는 욕심 안 부릴 겁니다. 그죠? 여기 위에 저항이 좀 만만치 않아요. 가다가 한번 눌려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뚫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는 참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먹었던 거 많이 토해냈습니다. 손실구간으로 전환된 거는 없는데 그렇게 세게 가놓고 다 토해내니까 참 미치겠어요. 자, 그러나 테마성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세 다시 들어오면 충분히 반등 가능하고, 워낙 순식간에 올라버리기 때문에, 이 보십시오. 여기 스트레이트로 그냥 올라버리거든요. 어떻게 손쓸 여과를 잘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 단가는 어느 정도 잘 들어갔으니까 한번 좀더 지켜보자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관심 있어 하는 셀트리온 삼행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셀트리온 삼행제가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자, 강한 반등 이후에 자,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 나오고 있고, 그래서 21만 2천원권 정도에서 매수 가능하다 해서 1차 매수 물량 들어갔고요. 자, 전략 제시하기를 20만 5천원권 정도에서 반등 조짐 넣으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등 조짐 조금 보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는 들어갔어요. 2차 매수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5%에서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별 무리 없는 비중 정도고요. 그래서 추가로 하락해 버리면 20만 원 깨버리면 좀 곤란하거든요. 20만 원 깨버리면 물량 좀 축소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적당히 며칠을 눌렸기 때문에 3일 눌렸지 않습니까? 반등 넣는다면 일단 추가 매수는 성공하는 거거든요. 자, 최근에 기관의 쌍끌이 매도하면서 그죠? 좀 처졌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저점 대비해서는 진짜 뭐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고 비중을 조금 줄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은 시나리오대로 전략대로 끌어당기는 모습, 뭐 세게는 끌어당기지 않았습니다만 반등하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그러나 조금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하게 반등세 나와야 돼요. 강하게 반등세 나오면 21만 원권까지 다시 이제 터치 시도 넣을 것이고, 자, 여기서 주춤하는 것을 이제 강하게 밀려버리면 이제 정말 또 모양이 별로인 상황이고, 적당히 버텨내다가 다시 반등 나와야만 성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거인님 잘 들으십시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셀트리온보다 모양 더 좋습니다. 이제 그죠? 자, 왜 그러느냐? 장대 양봉으로 다이렉트로 이평선 다 뚫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박스권 형식으로 보이고 있는데 20일과 60일, 120일의 탄탄한 지지권에서 수도 박고 땡겨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71,000원권 깨지 않는다면 홀딩 가능하고 여기서 반등 나와서 77,900원, 78,000원권 정도 오면 단기 차익 실현하는 게 좋아 보인다. 여기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그냥 박아버리면 더 홀딩. 여기 인근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 보이면 절반 정도 차익 실현 확실하게 밀린 다음 다 끊고 넣는 전략. 그리고 포트폴리오 압축할 겁니다. 셀트리온 쪽으로.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서는 다들 세개다 들고 있으면 별로예요. 자, 이것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은 세개 중에 별로라 그랬습니다. 최고. 자, 이것은 6만은 돌파를 강하게 해야 되고 6만 돌파를 강하게 한다면 여기 6만 4천원권까지 갈수 있습니다. 6만 4천원. 여기를 강하게 뚫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자꾸 여기서 힘없이 밀리고 한다면 지금 당분간 더 지지부진할 것이고 뚫는다면 6만 4천원까지 갈수 있고 힘없이 쳐져버리면 5만 6천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5만 6천원 이탈되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물량을 삼행지 다 갖고 있는 거는 별로니까 셀트리온 내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로 집중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적당하니 나중에 반등 시도 넣고 막 계속 힘없이 지지부진한 모습이나 밑으로 세게 쳐지면 적당히 잘 차익 실현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신라젠. 신라젠은 세개 모양 중에 셀트리온 삼행제 와 비교했을 때 가장 좋지 않습니다. 여기 단기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 높고 66,300원 넘어 가야만 여기 위에 68,000원권까지 반등 가능하고요. 여기를 강하게 못 뛰어넘는다면 밑으로 처진다면 62,000원 못 지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 생기는데 62,000원을 못 지키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밑으로 깨집니다. 깨지면 53,000원권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 나와야 된다. 그러나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66,300원 정도 가면 적당히 끊고 넣으시는 건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잘 하십시오. 자, 다른 분들도 종목 상담하고 싶으시면 올리십시오. 자, 오래간만에 여기 바이오주들 한번 다 돌려볼게요. 헬릭 스미스가 바이오메드 사명이 바뀌었더라고요. 자, 그렇게 잘 가던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잘 가던 추세 무너졌거든요. 그럼 접근 안 합니다. 이제 당분간 접근 안 해요.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기가 이평선 지지권이긴 한데 뭐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많이 무너졌으니까 여길 뛰어넘는 26만 원권까지 뛰어넘는 모습 확실하게 확인하셔라. 자, 환수님은 들어가시고요. 바이넥스. 자, 이것도 제약주 맞지? 수급도 뭐 나쁘지 않고. 일단은 이제 돌려냈으니까 상승은 가능한 모습인데 단기적으로 보면 딱 보자마자 박스권 냄새가 좀 났거든. 이렇게 박스권. 자, 하락하는 추세에 돌려내기도 했지만 지지부진한 박스권을 좀 이루고 있다. 지지부진한 박스권. 그러면 기관 외국인 매수세도 좀 들어오고는 있는데 여기 상단을 돌파해야만 13,000원까지 갈수 있고 12,000원 여기 위에 그렇지 못하다면 계속 지지부진하게 좀 움직일 가능성 높다. 그래서 뭐 여기 이런 것보다 좀더 우상향하는 추세 좋은 거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지부진한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 안 그러면 맨날 쳐다보고 있다 딱 돌파하는 순간 따라가든지 옛날에 오스템 임플란트 했듯이 박스권 돌파 이런 시점에 따라가 보든지. 근데 뭐썩 그렇게 다른 종목들 잘 가는 종목도 많은데 굳이 그런 거할 필요 없을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이런 거 하는 게 좋다. 우상향 확실하게 딱 돌려내고 이런 거 눌림목 주는 이런 게 낫지. 여기서 계속 비실비실비실 하는 거뭐 굳이 할 필요 뭐 있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상상인. 25,000원에 들어갔다. 야, 정훈아, 너일안 하냐, 회사에서? 이것이, 25,000원 어떻게 잡았어? 야, 25,000원? 야, 칭찬할라 했다가 또, 가보니까 또,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 있네. 1,000원 오르긴 올랐네? 너무 높은데 따라간 거 아니야? 25,000원이면? 몇 프로 때 따라잡았어? 25,000원 같으면 여기서 250원 오르고 난 다음이니까 와 너무 높게 오르고 난 다음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일단 뭐 올라가니까 올라갔다만 이렇게 눌려주길래 들어갔다고. 야, 그건 좀 무모해. 내가 보기에 올라가서 그렇지만 여기서 전부 다확 처지거든. 일단 먹고는 있다만 다음부터 이렇게 너무 높게 따라간 건 별로야. 여기서 적당히 한이 정도에서 눌려줘야지. 여기까지 지금 몇 프로 올랐었냐? 아마 8% 이 정도 올랐을 때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많이 올랐을 때 들어간 거잖아.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몇 프로야, 이거? 10.9% 올랐으니까. 그지? 일단, 뭐, 추가로 상승했으니까 좋긴 한데, 그렇다면, 21,000원 깨면 안 돼. 21,000원 깨면 안 되니까, 화요일 날 21,000원 깨면 잽싸게 끊구나. 잽싸게. 차익 실현. 안 그러고 더 간다. 계속 들어 가는 거지 뭐. 근데 여기 전고점 라인이거든. 와, 근데 무슨 일이래? 뭐 난리 났네. 자, 여기 정도 목표치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전고점 인근이니까 갭 상승하거나 갭 상승해서 밀리거나 하면 차익 실현 잽싸게 하고 다음 길을 노리셔라. 너무 강하게 가는 건 좋은데 너무 꼭대기에서 따라잡았다. 모처럼 될수 있다? 잘못하면 이렇게 될수 있다. 저건 알겠냐? 잘못하면 이렇게 될수 있다고. 장대 양봉 비슷하잖아. 장대 양봉을 부앙 띄었는데 잘못하면 이렇게 될수 있다고. 6%대 들어갔다. 너무 그렇게 높게 올라갔을 땐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럼 다른 종목 검색하고 있을 테니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십시오. HLB. 에듀님은 요새 HLB는 어쩌고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그죠? HLB도 뭐, 하락하던 추세를, 그죠? 돌려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좀 지지부진하네요. 박스권입니다, 단기. 밑으로 쳐졌으면 밑으로 추가로 빠져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부위에서 대번 들어 올리는 걸 봐서 여기 추가로 더 하락시키고 싶지는 않은 모습인 것 같다. 그래서, 위로 반등한다 하면 89,000원권까지 갈수 있는데, 9만원권까지 갈수 있는데, 좀 탄력은 떨어졌다. 만약에 다시 밀리면 진짜 지지부진하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량 축소해야 된다. 만약에 추가로 하락하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있긴 있네요. 좀 갖고 있다. 참고를 하십시오. 정훈, 세기를 더 다듬어야 돼. 공부하라 하니까 그날 댓글 하나 딱 남기고 그다음부터 댓글 없다. 공부하래도 여러분도 안 하세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한 3, 4명밖에 없어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분명히 차별합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어느 순간 느껴질 겁니다. 뭐, 니가 그렇게 하든 말든 이렇게 생각 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HLB. 생명과학도 참 지지부진한 모습이에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제. 휴젤이 하락 추세 돌파 이후에 뭐, 힘을, 비축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강하게 돌파가 나와야 이제 좋은 모습인데 아직까지 좀 그래요. 안트로젠 이런 거안 좋습니다. 자, 신약 관련 임상인가 이런 거 관련해 이슈 하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바이오 시밀러나 제약적으로 지금 좀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물론 셀트리온은 이제 좀 돌려내고 있어서 관심은 좀 가지고 있는데 너무 위험 부담이 좀 커요. 그죠? 임상이나 실패해버리면 그냥 맛이 가는 거고요. 뭐 당연한 건데. 그 다음에 약 성분 중에 뭐 하나 이상하다 이래버리면 막 기업 존폐가 막 흔들립니다. 물론 제약회사라서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죠? 그래서 너무 좀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짜 탑권에 있는 종목들 말고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유한양행. 우리 포트폴리오 종목인데 막 지지부진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유, 한번 적당히 올라가면 뜬지가 나옵니다.
한미약품. 에드님이 한미약품 들고 있었죠? 팔아 먹었댔습니까? 어쨌든 참 바쁘신데 알아서 잘하세요. 그죠? 잘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관심 없어요. 아직까지 하락 추세, 막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한미약품 맞죠? 한미약품 맞을 겁니다. 그죠? 대웅제약이가 한번더 치고 갈수 있거든요. 대웅제약이가. 그죠? 와, 이것도 하도 지저분하게 당했던 종목이라 가지고 모양은 진짜 탄탄하게 만들어 놨네요. 와, 외국인 수급 봐봐. 이게 나보타. 그죠? 뉴스나 봅시다. 나보타 첫 수출국 태국. 미국 시판 승인을 기념해서 어쨌든 대웅제약에도 참 관심 있었고 그죠? 만약에 중장기로 했다면 이것도 부러질 건인데 그죠? 여기 밑으로 깨지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뭐 기준에 의해서 매도하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뭐제 칭찬을 하자면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어느 정도 권역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손가락 빨기 싫어서 그래 추세 무너지니까 기준에 의해서 다 끊고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닥터케이 이야기한 종목은 한몇 개월 어느 정도 지나면 대부분 어느 정도 다 조금 손실 났던 것도 원상복귀 다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새로운 뉴스들 막 나옵니다. 절대 접근하면 안 돼요. 상당한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회계 법인, 그 다음에 신용평가 기관, 그리고 등등등등 회계사, 그러니까 신용 뭐 회계 법인 이야기했죠. 등등등등 온갖 구설수가 아니죠. 지금 자백들을 통해서 지금 분식 회계 하는데 자기도 동참했다는 식으로 지금 실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바이오 종목들을 한번 둘러보고 있는데 뭐썩 좋아 보이는 종목이 없어요, 현재. 자, 코오롱TCG인 그죠? 참 성분 하나 뭐 이상하다 하니까 막 맛이 가는 거 아닙니까? 야. 자, 제약바이오 계통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이렇게 한번 쭉 보고 있으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아마 지금 상당히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고, 와, 제가 봐도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흔들어대고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멘붕에 빠진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이거 뭐 하는 회사입니까?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인데 이것도 뭐 다른 거 연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야, 정훈아, 너 아는 거 이야기 좀 해봐봐. 상상인 전자부품 정보통신 강심장도 강심장입니다만 확실한 분석 능력이 없으면 그냥 다 휘둘려가 다 틀려나갔습니다. 정말 이렇게 외국인이 매수한다는 거 하나 바라보고 그냥 꿋꿋하게 버텨내는 정도 아니면 그냥 다 틀려나갔어. 이거 어떻게 버틸 겁니까? 이거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어버리는데 이거 콜옵션 자꾸 따라와서 죽인 것도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150억, 40억 자꾸 따라 들어오잖아. 이거 거의 반토막 이상 다 났습니다. 반토막이 뭡니까? 더 났어요. 반토막 이상. 풋옵션 안 사잖아. 개인이 그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선물을 너무 패대기 심하게 쳤어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고 들어갔대. 아이고, 혼날 일만 지금
골고루 하고 있네, 정훈. 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들어갔대. 그럼 되겠냐고, 응? 순진하게 그래도 다 대답하는 정훈이가 그래도 귀엽네. 거인님, 거인님, 이렇게 막 혼내요. 이 공부하는 거니까. 거인님도 너무 그렇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혼나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한테는 혼도 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전에 봤을 때, 상호저축도 있고, 뭐, 그쪽으로 있는데, 예전에 잠깐 있었던 거 있었지. 야, 정훈아, 좀더 혼나야 되겠다.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6% 넘게 올라간, 따라간다고? 안 된다, 진짜로. 좀 아는 회사로 해, 아는 회사로. 단타 하더라도. 차라리 이런 것과 단타 쳐. 일진다야. 이런 데딱 들어가기 얼마나 좋아. 정훈아, 이거 봐봐봐. 맨날 지금 포트폴리오 들고 있기 때문에 맨날 보여주는데 사실 일진다야. 이거 단타치기 좋다, 요새. 갔다가 밀려주고, 갔다 밀려주고, 비교적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고점 부위에서 끊어먹고, 내려오면 다시 사주고, 고점 부위에 또 끊어먹고, 또 내려오면 다시 사주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이런 게 훨씬 낫다야. 정훈아. 내말 듣고, 일진다야 단타쳐. 그러면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아니, 화요일부터. 적당히 올라가면 팔아먹고, 적당히 내려오면 사놓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해봐. 이게 훨씬 낫다, 솔직히. 계속 보던 거긴 하다. 저 야간에 이제 또 종목 상담하고 하니까 좀더 활기차긴 하네요. 이것이 여러분들한테는 더 도움되는 방송이긴 맞긴 맞는 모양입니다. 야간 그 뭡니까? 크루도 일 선물도 공부하면 그게 더 끝내주는 건데 잘 모르시고 하니까 막 아예 그냥 엄두가 안 나서 그런지 너무 속도 빠르고 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시고 다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종목 상담하고 주식 이야기하니까 잘안 나가시네. 방송 컨셉을 그렇게 하긴 해야 되겠어요. 이거 마치고 크루도 일은 좋은 차할 겁니다. 야, 미국도,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분석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뭐 되게 나쁘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이거. 선물이 지금 또 상승하려고 지금 이게 좋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시장 판단할 때 이런 거다 복합적으로 머릿속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미국 상황이 지금 추세가 막 흔들흔들한 상황인지, 주가 낙폭이 크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지, 장중에 낙폭이 먼저 시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하고 포트폴리오 꾸려간다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아, 창욱이 그거 보고 싶지? 야, 창욱이를 위해서 그럼 조금 해야 되겠다. 한전 KPS. 들고 있냐? 저번에 물어보긴 물어봤지. 뭐 썩이다 썩. 왜냐면 한전이 맛이 갔거든. 그지? 비슷한 계열사 쪽에 속하는 거잖아. 뭐 크게 좋을 게뭐 있겠냐 싶고 추세는 다 돌려냈는데. 자 하나. 어저께 비밀님이 이거 어떻나요? 어떻기는요? 안 좋습니다 했죠? 박살 납니다. 그죠? 안 좋다는 거다안 좋아요. 그러면 비밀님은 밤엔 잘 들어도 안 하네. 밤에도 안 들어오고 아침에도 안 들어오고 롯데 쇼핑 가지고 있는데 별로다 그랬습니다. 계속 별로. 이마트 별로라 했는데 한번 볼게요. 이마트 별로라 했는데 계속 별로죠. 뭐다? 하락 추세 자꾸 꼬꾸라지는 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 하고 한전 KPS 차우기는 좀더 주도주에 집중을 하라. 뭐 이야기하는 종목이 그렇게 이상한 개판은 아닌데 별로 주도주 군에 있는 종목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도주 있는 종목 중에 괜찮은 거를 좀더 관심 가져라. 알겠지? 끊긴다고? 자, 나쁘진 않는데
그렇다고 뭐 크게 지금 현재 이슈를 가져오는 종목도 아니고 지금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도 넣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접근할 만한 정도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좀더 주도 업종에 관심을 가져라. 한전 KPS는 유틸리티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방어 차원에서 많이 들어가는 종목들이다. 음식료도 마찬가지고 요새 음식료가 영 시원찮거든요.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거 봐봐, 음식료. 야, 이거 뭐야? 풀무원은, 아, 거래 정지됐고. 뭐, 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이슈와 관련돼 있고, 그죠?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군으로 좀더 관심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가 주도주군인데, 일단 IT 전기전자하고, 중국 소비 관련 면세점 화장품 계통이 강세고 이제 신세계 이런 거 이제 눌려주면 기다렸다가 이런 걸 들어가라고 비슷하잖아 비슷하기보다 더 센데 이런 거 눌려주면 땡큐 하고 딱 들어가라고 32만 한 6천원권 정도 여기 딱 밀려주면 기다렸다가 딱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SDI 이런 게좀 눌려주면 관심 가졌다 들어가든지 이러면 들어갔었어야지 그러니까 미리 그지 이런 거딱 포인트 넣을 때 딱딱 들어갔었어야 되고 주도주군이니까 잘 가잖아 그리고 5G 이런 것도 딱 이렇게 눌림목 줄때딱 들어가니까 약간 흔들흔들 하다가 붕 가잖아 주도주 섹터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도 뭐 갖다 밀려서 그렇지 화장품 이런 거 눌림목 줄때딱 샷 한다든지. 자, 창욱이는 하나, 아까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주도주 업종에 좀더 관심 가져라. 자, 종목 상담 방송 한번 또 해봤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오늘도 한번 그럼 크루드오일 한번 방송해 볼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청해 보시고 자, 똑같아요. 장중에 닥터킨 주식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리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더 가지고 하려면 그 이전에도 안 했습니다만 야간 선물 야간에 이 선물을 합니다, 저는. 그죠? 분봉 매매, 장중에 매매할 때, 매도 먼저 나오는 우리 공매도와 같은, 매도 먼저 나오는 것밖에 차이가 없으니까 한번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보실 분은 보시고요. 어렵고 힘드시다 하시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자, 수고 많았고요. 자, 연휴 시작되었는데요. 가족들하고 좀 즐겁게 보내시고, 아무래도 뭐,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겸해서, 아마 약속들 많이 잡혀 있을 겁니다. 가족들하고 좀 시간들 보내시고, 연휴가 기니까, 공부한 시간도 좀 가져보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자, 광고, 스킵 마지막에 좀 봐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추천 방송, 주식 생초 탈출 핵심 팁 폴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죠. 자, 5분간 쉬었다가 계속해서, 실전 매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